신문부터 못 밀리라니까. 징글징글하다 밀린데. 연습벌레. 벌레 그냥. 짜자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하지. 안 됩니다. 탄탄하죠. 오셨어요? 말도 못하는데. 와. 와. 이야. 윤선수 어때요? 몸 탐나지 않아요? 몸이요? 탐나는데 과한 감이 없지 않나. 야, 난 네가 과하다. 네가 과해. 내가 뭐가 과해. What do you think of the Jeonju jersey this year? Oh,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좋아요. Very nice. I like them every year. They're always really good. But they're my favorite jerseys to wear every season. 바지 원래 짧게 자른 거예요? 바지? 아, 직접 자른 게 아니라 풀버스 스타일로 해달라고 얘기했어. 아, 그 이거 신었어야 됐는데. 짧은 거 신어. 풀버스 스타일 뭐예요? 이까지 맞다. 이까지? 이 스파이크를 발목까지 온 거. 요즘에 그 좋은 글귀들 게스트리 올리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거 왜 물어봐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죠. 행복이었나 봐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네. 8월은 행복하지 않아요? 8월이요? 네. 아, 근데 모르겠어요. 8월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고. 9월달 딱 되고 이제 8월달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9월달도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올린 것도 있고. 상황이 저희가 그렇잖아요. 순위싸움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하니까 좀 좋은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싶었어. 끝! 아니, 아, 이거 이제 돌아다니기 이거 언제 적 건가 해가지고. 아, 이거 상무 시절이에요? 아, 흑대로 나온 거야? 어, 상해놨냐? 이거 상철이 형이랑 저랑 일병 때인가? 상병 때인가? 상철이 형이랑 민섭이 형이랑 호연이랑 저랑. 오. 아니, 사진 돌아다니길래 뭔가 해가 궁금해. 사진 어디서 돌아다니? 사진. 아, 이상한 거 좀 찾지 마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같이 말 많이 해. 귀에서 피나는 거 아니냐? 귀에서 피나서 저런 거. 내 귀에서도 피나.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는데 그 장면이 많이 잡히는 거는 뭐 말이 많으니까 많이 잡히겠죠. 근데 제가 뭐 잘 들어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팬분들이 귀에서 피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피 한번 났어요. 이비인후과 다녀왔는데. 표정이. 왜? 당사자 등판. 뭐요? 니 얘기하고 있어. 귀에서 피 난다는데. 귀에서 피가 난다고? 왜요? 귀 염증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이비인후과 다녀왔어. 왜? 니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많이 떠들어요. 양호병. 양호병이 너 떠들어. 프레임 씌우지 마. 아니, 팬들이 하는 얘기야. 팬들 피셜. 나는 얘기한 적이 없어. 아, 포즈가 똑같네. 차미가 요즘 좋아하는 삼촌들이 몇 명 있어요. 야야 삼촌이랑 이유 삼촌이랑. 그게 이름이 왜 그렇게 됐냐면 로아스가 야야 삼촌이거든요. 로아스 등장곡이 야야야 이거잖아요. 근데 로아스가 이제 6시 반 딱 하면은 첫 타자로 등장을 하니까 그거 듣고 이제 야야 집에서 이제 맨날 야야 이래요. 그리고 이유 이러면은 강백호 찾는데 그 등장음악에 또 어느 가사 중에 있는데 거기서 또 이유 이래요. 상철이는 뭐하고
어어하고 상처리고 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재일 삼촌 제일 좋아하는데 맨날 집에서 오재길이래요. 오재길 틀어달라고, 유튜브 틀어달라고. 집에서도 응원만 듣고 야구장에서 응원만 듣고. 뭐 야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800경기까지 출장하게 돼서 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은 뿌듯하고 또 800경기까지 나갈 수 있게 또 도와주신 분들이 많고 감독님, 코치님들, 모든 동료 선수들까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제 데뷔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첫 경기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 제가 데뷔전 초구에 지금 LG에 계신 이호준 코치님한테 3런 홈런을 맞았는데 그 경기가 가장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경기 축하. 네. 민수가 제일 축하해줬죠. 잠 깨야지. 경기 야구해야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찢었다. 역시 레전드. 일단 4경기를 더 나가야 돼. 그래야 이제 300경기가 되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300경기부터 하나씩. 그거 말고 허벅지 대본 대본 노출이 심하네. 노출증은 아예 굴봤어. 맞네. 노출증 3도 아예 없는데. 스팸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저거 약간 하봉 같아. 하봉. 이거는 스팸이 아니고 어묵이야. 어묵. 아직 튀김기에 안 들어간 어묵. 운동하세요. 운동. 약간 튀김기 안 들어간 어묵 있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 어묵. 그거 그 딱 그 상태 지금. 아, 짜증나게 하는 어묵. 잠깐요? 아 근데 한 명이 빠졌어요 지금. 진영이가 채워가지고. 오늘 친 사람들 더블헤더예요. 왜요? 플레이 원하는요. 근데 아마 시작하면 아닌 것 같아. 내일 뭐야? 비 와요? 시작하고 치는 거. 7시 안에 비 오는데 비 오면 더블헤더야. 왜요? NC가 내일 우리랑 게임이 있잖아. 추후 편성 게임은 NC랑 우리랑 게임이 있으면 편성이 되면 더. 그런데요? 왜 그래요 형? 왜 그래요? 로컬로? 하나 둘 셋!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하시죠. 오늘 위즈의 선발 투수 엄상백입니다. 26경기 141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1승 10패 5. 아, 정말 어제 다이너스 타선에서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간다! 나간다! 그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요. 어, 그럼요. 피안타율이 좀 높아요. 이 기술 이 마운드에서 기분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끌어당겼습니다. 3루간 이경수가 잡았고 3루 Yeah!
왼쪽으로 뜹니다. 담장! 이전에는 정말 20대 여성 팬들이 멀리 저기 어머님을 본다는 어서 어제 수경했어 엄마야 엄마 엄마 그렇게 도움을 못 되잖아 어서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센터 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뜁니다. 오. 타이밍이 계속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공이 왔을 때 대처 능력. 됐어, 됐어, 됐어. 오이. 됐어. 그러나 지금 공을 흘리면서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2루 주자도 굉장히 긴장감이 높을 겁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가 잡았고 1루에 원바운드. 지금 KT의 내야 수비진 키스톤도 지금 한 점을 실점하더라도 다시 높게 뜹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2루수 김상. 초구 타격 1루수 잡았고 직접 베이스를 나를 말리게 하지 마. 나를 말리게 하지 말라고. 2위 전체 2위를 더 달리고 그렇죠, 있을 네. 정도로 장타력이 높기 때문에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막았고 투수에게 토스. 다시 풀카운트 승부를 이어가는 엄상백과 데이비슨입니다. 주자 스타트! 삼진이구요 공 1루! 오트리블 카운트! 때렸습니다. 유격수 대시! 잡아서 1루! 1루에서! 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내야 땅볼 2루수 김상수가 잡아서 1루에 돌아갑니다.
오늘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다시 풀카운트 승부입니다. 잡아당긴 타고 3루수 황재균이 잡아서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좌중간입니다. 중견수가 재빨리 좌익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끌어당겼습니다. 백핸드 캐치 그리고 일로 일로에서 심우준이 3루 쪽으로 이동을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알겠습니다. 5mm 5mm 밀립니다.